축구와 강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라축구! 네, 김포는 이제 솔터축구장에서 이제 경남을 불러드리는데, 루이스 선수가 처음에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김포가 이제 유리하게 가져가는 듯 했지만 원기종 선수가 바로 원군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끝나기 전에 김종석 선수가 이제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경남은 두 골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경남도 이제 설기현 감독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즌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물론 시기상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설기현 감독은 어쨌든 준 플레이오프는 100% 통과했지만 플레이오프는 100%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지면서 경남의 여정은 여기까지 막을 내렸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수원과 이제 멸망전이었는데 0대0으로 비기면서 이제 10위, 어떻게 보면 강등권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게 됐다면은 강원이 강등될 수도 있었지만, 뭐 충격적인 거는 이제 한때 이제 레아의 수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초에 정말 K리그 최강팀이었던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됐다는 사실인데요. 와,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예, 김포 같은 경우는 뭐 상위권 아닙니까? 2부 상위권답게 여러 팀들을 격파했습니다. 일단은 FC 서울도 한번 잡아낸 게, 야, 1부 리그로 가면은 FC 서울 다시 만날 텐데요. 그리고 우승팀인 김천도 이기고 2위 팀인 부산도 잡아내면서, 예, 김포가 진짜 만만치 않은 레벨을 보여줬다. 짠물 수비, 진짜 구정훈 감독님이 감독상을 오늘 수상했잖아요. 정말 감독상 받아도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팀을 정말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승 12팀을 격파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K리그 하위권, 강등권이다 보니까 이제 칸은 이제 김포보다 커요. FC 서울 전북 두 번 이긴 게 조금 센세이션 했고, 청주 김포, 어떻게 보면 K리그 2팀 레벨의 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은 이미 잡아낸 바 있고, 그리고 울산도 챔피언 한번 이겼고, 대전 수원 FC를 이기고 이제 승강 PO에 나서게 됐습니다. 리그 성적 비교를 보시면은, 예, 김포 진짜 쩔었습니다. 3위 17승 12무 8패. 김포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K리그 1, 2 통틀어서 최소 실점 1위 팀이 바로 김포입니다. 26골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37경기 했는데 26골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거는 고정훈 감독이 진짜 엄청난, 진짜 뭐 질식수비, 진짜 엄청난 활동력으로 절대로 골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내주지 않았다는 그 경쟁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야, 6승을 했는데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살아있습니다. 3할에서 4할 조금 안 되는 승률이고, 강원의 고민은 이겁니다. 창이 너무 무뎌요. 이제 30골밖에 내주지 못했는데, 2부 리그긴 하지만 2부 리그 최강 수비인 김포를 뚫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강원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최소 실점은 4위. 어쨌든 강원이 그동안 이제 수비는 꽤 이제 단단했잖아요. 감독이 누구건 이제 역습, 그 수비의 단단함으로 이제 빠른 역습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올 시즌은 아무튼 득점에서 빈 공을 좀 많이 샀고, 그럼에도 역시 수비는 괜찮았다. 하지만 수비만으로는 잔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의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예, 고정훈 감독님이시네요. 예, K리그2 감독상 축하드리고, 예, 플레이오프 경남전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격 가능성은 50-50.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고정훈 감독이 계속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에서 안 쓰는 선수, 버려진 선수, 그런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헝그리 정신을 많이 주입시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90년대를 이제 호령했던 이제 레전드, 한국 축구의 레전드 아닙니까?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구정훈 감독은 아는 거예요. 열심히, 진짜 절박하게, 열정을 다해서 뛰면은, 정말 경기장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를, 이제 구정훈 감독이 보여줬습니다. 구정훈 감독에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구식 축구다, 옛날 축구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구정훈 감독이 어쨌든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감독상도 받은 거고요. 자신만의 축구 철학으로, 어쨌든 팀을 잘 조련했기 때문에 승격에 도전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구정훈 감독님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리스펙하고요. 그리고 강원은 빅보드 원정석에 예, 진짜 강원 팬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득 채운 강원 팬들 2021 시즌처럼 살아남을까? 예, 강원은 2021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간 바 있죠.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상스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예, 안타깝게도 올해 다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위치를 했습니다. 2021 시즌에는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올라오려는 대전에게 1대0으로 졌지만 홈에서 4대1로 뒤집으면서 살아남았거든요. 어쨌든 강원이 다시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왔는데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FA컵 16강에서 만났습니다. 김포는 무려 FC서울을 격침시켰고 강원도 올 시즌 좀 돌풍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청주FC를 꺾고 올라왔고 이제 솔터에서 맞대결을 했는데 보통 FA컵에서는 그러잖아요. FA컵 신경쓴 겨를이 어딨냐. 1.5진에서 2진 정도로 이제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아니에요. 두 팀 다 진짜 빠꾸 없이 이따 스쿼드 보시겠지만 1군 스쿼드로 꽉꽉 채워서 정말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가 이제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강원을 좀 당황시키지만 강원이 이제 역전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점골까지 따라가지만 결국 갈레고가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경기를 끝내는 골을 넣으면서 정말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높았고 난타전 펠레스코어로 강원이 승리를 거뒀고 역사적 첫 대결은 강원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제 다시 만난 겁니다. 예, 두 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송준석 선수인데 송준석 선수는 강원에서 데뷔한 뭐 신예 선수인데 두 시즌 동안 13경기 536분 1부 리그 기준으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K4 리그에서 강원 B팀에서는 그래도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이제 임대생 순분으로 이제 김포에 와서 2023 시즌 19경기 791분 그리고 한 골도 넣으면서 자신의 프로 무대 데뷔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송준석 선수가 이제 김포 소속으로 친정팀 강원을 만나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 이제 원래 소속팀인 이제 돌아가야 할 팀 강원을 만나는데 어떠냐 하니까 송준석 선수는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팀은 지금 김포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기회가 얻어지면은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나의 선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수가치 탑세븐을 보시면은 예, 몸값 총액은 거의 2배 정도 차이를 납니다. 김포가 이제 K리그2에도 이제 손에 꼽을 이제 최저 연봉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연봉은 연봉이고 지금 엄청난 진짜 뭐 효율을 보여주면서 몸값같이 진짜 성적을 뛰어넘는 엄청난 활약으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원은 이제 양현준 선수를 팔아서 이적료로 이제 웰링턴 주니어, 빅토르 가브리엘 야고 이제 강투치 선수를 이제 보강을 했는데 확실히 강원이 스쿼드는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웰링턴 주니어 뭐 몸값 최고 몸값 같이 선수답게 잘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1인분 이상은 할 수 있고 김대원 선수는 뭐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강원의 에이스 아닙니까? 한국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영 선수, 김대원 선수는 또다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할 텐데 와 그때 악몽 어떻게 보면 환희로 끝났지만 다시 하기 싫은 경험을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빅토르 가브리엘 선수는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의 복덩이죠. 뭐 뒤에서도 소개를 할 테지만 그리고 이에 맞서는 루이스 미나 선수 원래는 시즌 초반만 해도 파블로 곤잘레스가 루이스 미나 선수보다 더 비쌌는데 루이스 미나 선수는 이제 K리그2 득점왕이 되면서 베스트 이제 포워드까지
이제 차지를 했고, 파블로 곤잘레스는 부상은 아닌데 지금 뭐 경기에 나서는데 좀 어려운 이제 위치에 섰습니다. 근데 파블로 곤잘레스도 어쨌든 뭐 중요한 선수고 이제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깜짝 기용이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고, 김민호 선수도 이제 K리그2 한정에서는 꽤 안정적인 센터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도 1부 리그 경력, 이제 수원에서 뛰기도 했고,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이제 총출동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인 구단이라고 볼수 있는 김포가 어떻게 보면 스타 군단, 그나마 스타가 많은, 예, 국대 선수나 뭐 여러 선수, 전 국대, 현 국대 다 해가지고 강원FC를 상대로 얼마만큼 자신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이 한수 위에 이제 1부 리그, 이제 옛날에 살아남았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는 이제 1차전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다. 예, 최근 리그 간 맞대결은 이제 김포가 이제 3부 리그, 이제 김포 시민축구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김포FC로 와서 이제 1부 리그로 가냐 마냐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김포 시민축구단 이제 K3 리그 시절에 수원 삼성을 만나서 6대1로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광주FC가 이제 승격을 했을 때2020 시즌이죠. 2대2 무승부,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이제 아쉽게 이제 패배를 거뒀고, 이게 센세이션 했습니다. 올 시즌 FC 서울을, FC 서울, 와, 진짜, 뭐, 진짜 2부 팀이면은 FC 서울이다, 뭐, 전북이다, 울산, 포항이다 하면은 그래도 좀 압박감, 중압감이 있을 텐데,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끝내 FC 서울을 격침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이번 강원전에 분명히 자산으로 이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난 강원에게는 3대2로 패배를 거뒀지만 맥없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포가 어쨌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승리가 필요하죠. 물론 승리를 하지 않고 이제 동률로 가면 승부차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지만, 김포는 어쨌든 이번 1차전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2부 리그 팀들을 만난 전적에서는, 뭐 3승 1무 1패면은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김포 이기고 충북 청주 FC 승부차기로 떨구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2년 전에 했는데 대전 하나 시티즌도 엄청난 기세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1차전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이제 강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제 2차전에서도 이제 선제골을 얻어 맞으면은 이제 강원이 완전 코너에 몰렸는데 뒤집어 버렸습니다. 4대1로 뒤집으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지금은 어쨌든 1부 리그에 있고 잔류에 성공을 했지만, 대전의 승격을 1년 더 늦췄고, 어쨌든 강원은 2부 리그 팀 레벨을 상대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김포도 이미 이겨본 부분도 있고요. 상당한 자신감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예, 같은 날 이제 경기를 했죠. 김포는 경남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하고, 강원은 수원이랑 경기를 해서, 이제 같은 에너지 레벨 차이는 없을 거고요. 강원이 이제 김포보다 패스 성공률 높고, 김포가 강원보다 태클 성공률 높고, 김포가 강원보다 지상경합 높고, 강원이 김포보다 공중경합 잘했고, 야, 근데 이게 좀 커요. 김포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클린시트, 진짜 최소 실점 1위 팀이 저력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번에 리그에서 클린시트를 했고요. 강원도 8번을 했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XG 값은 두팀다 어떻게 보면 골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김포는 41골에서 뭐두골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할수 있고, 강원은, 야, PK마저 빼면은 필드골이 27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11골, 내지는 12골을 손해보는 좀 형편없는 결정력을 보였다고 할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XG 값은 루이스미나, 이제 K리그2의 득점왕 아닙니까? 35경기 102슈팅 16골. 난사왕이라고 할 정도는 이제 갈래고도 거의 뒤지지 않거든요. 33경기 56슈팅 1골인데,
정말 저렇게 많이 때리면서도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는 루이스 미나가 정말 K리그 2에서는 적수가 없는 이제 명품 이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난사를 해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갈레고 선수는 이제 김포전에서 이제 두 골을 넣은 바 있지만 1부 리그에서는 조금 맥을 못 쳤다. 우리가 알던 갈레고가 이제 드리블 원툴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스스로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파블로 곤잘레스가 8개로 2위, 김종석 선수가 7개로 3위, 루이스 미나. 아, 23개. 19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미나는 뭐 강원전 상대로도 이미 두 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고, 강원 같은 경우는 가브리엘이 5개, 김진호 5개고, 김대원 선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대원 선수가 아마 작년에 20개 넘은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극도의 부진에 빠지고 있지만, 김대원 선수가 그래도 우리가 알던 김대원 선수의 모습으로 최근 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는 다시금 그에게 에이스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예, 루이스 미나 17골, 파블로 곤잘레스 5도움. 예, 이상혁 선수가 울산에서 임대하죠. 88.7%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광주에서 데려온 만능 센터백, 만능 수비수 조성권 선수가 3,405분을 뛰었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이제 루이스 미나가 20.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박상혁 선수가 4골, 김대원 4도움, 김영빈 선수가 90.6%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3,749분을 뛰었고요.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김대원 선수가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김포의 본체는 루이스 미나, 그리고 강원의 본체는 김영빈 선수라고 요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강원이 775위, 김포가 1,64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포인트 탑7을 보시면 김종석 선수가 2위, 김영빈 선수가 5위, 루이스 미나 선수 6위, 김대원 6위, 그리고 황문기 선수 9위, 그리고 이광현 선수 12위, 그리고 조성권 선수가 3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넘버 10, 김포의 넘버 10 김종석 선수를 뽑아 보겠습니다. 23경기 1337분 3골 4도움, 패스 성공률 81.8인데, 예, 딱 기다려요, 형. 형이 또 김종우. 이게 어떻게 보면 김포가 이제 갓 이제 K리그 2에 이제 프로 무대에 진출했을 때 개막전이 광주, 이제 형제의 난. 그렇습니다. 김종석 선수가 동생 김종우 선수가 형인데, 딱 기다려요, 형은 무슨 얘기냐? 1부 리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결과는 이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그날은 아우가 좀더 났는지 김종석 선수의 이제 김포가 광주를 격침시키는 이변을 겪죠. 이 광주는, 예, 아시다시피 작년 K리그 2 챔피언 아니었습니까? 김포가 어쨌든 그때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드라마를 써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김종석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62분 뛰면서 1골 1도움으로, 야, 클러치 능력, 큰 경기에 강하다는 모습을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는, 예, 올 시즌 이제 클럽 레코드로 이제 강원 최고, 역대 최고 이적료인 15억, 원래는 디노 선수가 가지고 있던 기록인데, 가브리엘이, 예, 15억의 이적료 정도로 이제 클럽 레코드를 세웠고요. 예, 15경기 939분, 3 플러스 1, 1 플러스 1. 뒤에가 이제 K4 리그 스탯이고, 이제 1부에서 3골 1도움이면은 어쨌든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운드 베스트도 2회를 먹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이제 주력 선수인 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들라이커 이제 김종석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드필더인데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이제 침투나 활동력, 결정력, 뭐 패스, 연계 다 좋은 선수거든요. 이번에 강원에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칠 수 있을지, FA컵에서 맞대결에서는 뭐 적은 시간 뛰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자신의 진가를 못 보여줬는데,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가브리엘 선수는 힘이 좋은 브라질산 탱크. 이제 김포가 최소 수비
이제 어떻게 보면 맞대결에서도 이미 강원이 김포를 이겼지만 그때는 가브리엘 선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공격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가브리엘이 김포가 2부에서 뭐 수비 잘하면 뭐하냐 나 가브리엘인데 하면서 이제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김포가 어쨌든 그를 막아 세울지 아니면은 뚫릴지 그런 부분 정말 가브리엘이 자신의 진가를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히트맵을 보시면 김종석 선수는 뭐 킥력도 좋고 이제 수비 가담도 좋고 공격도 잘하고 일단 고정훈 감독은 아무리 이제 공격순이 뭐니 해도 이제 수비가다 안 하면 짜라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종석 선수가 이제 고정훈 감독 축구에 페르소나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브리엘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높이가 있고 제공권도 좋고 이제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 박스가 이렇게 시뻘건 부분도 있고 이제 공중볼도 많이 따고 수비 가담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터포워드지만 좌우측을 이제 오가면서 이제 중앙까지 파고드는 이렇게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힘과 기술의 대결이 될 김종석 선수와 가브리엘 선수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맞대결. 어떻게 보면 첫 대결인데, 예, FA컵 16강에서 만났는데,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 박청효, 조성호, 김태환, 김민호, 서재민, 예, 결론만 얘기하면 1군 맞습니다. 1군 스쿼드. 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겠죠? 강원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아마 리그에서 정말 안 좋았을 때인데, 보세요. 유상훈, 김영빈, 여기도 1군입니다. 1군 대 1군으로 맞대결을 펼쳤다는 부분에서 이 데이터는 아주 유의미한 이제 대결인데, 어쨌든 그 대결에서는 강원이 승리를 거뒀고, 이제 강원이 이제 새 얼굴이 많은 거죠. 양현준 선수가 떠난 부분도 있고 임창우 선수도 떠났고요. 이제 새로운 용병 선수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포는 별다른 이제 전력 보강은 없었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는 강원이 조금 더 가진 무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으로 김포는 좀 헝그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적인 면에서는 김포도 예, 가진 무기가 많다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베스트 11 총출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허리를 조금 예, 두텁게 합니다. 예, 고정훈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좀 외치는 토탈 사커에 가까운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성권, 박경록, 김태환이 이끄는 철의 3백은, 진짜 뚫기도 힘든데, 그 뒤에가 또 박청효 선수, 골키퍼 아닙니까? 박청효 골키퍼도 어떻게 보면 1부 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고, FA컵에서 이제 전남,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북 호남파괴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승부차기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근데 이제 파블로 선수가 이제 용병이 3명인데 루이스 주닝뇨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파블로 선수가 나오지 못한 점과 이제 지금 이 스쿼드에는 이제 손석영 선수가 없네요. 지금 부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쿼드는 확실히 강원보다는 좀 얇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제 90분 내지는 180분 연장전까지 가게 된다면은 김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1, 2차전에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고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정엽 선수가 최근에 골맛도 봤고 U22 카드로 이승원 선수가 있고요. 알리바예프, 서민우, 윤석영, 강투지 다 좋은데 지난 경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정환 감독이 이제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했는데도 어쨌든 생존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강원은 그게 사기인 것 같아요. 정경호 수석 코치, 감독은 또 윤정환 감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강원이 김포를 이긴 건 사실이지만 지난 대결에서는 예, 코칭 스태프가 달랐단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의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은 이 정도로 봅니다. 352, 451.
이제 4백 대 3백의 대결이고, 이제 허리를 두텁게 하면서 이제 수비를 단단하게 한 역습 축구로 이제 대결을 펼칠 건데, 딱 그거죠. 김포는 이제 단단한 수비, 짠물 수비, 0점대 수비, 강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점도 못 미치는 경기당 이제 득점력, 어떻게 보면은 강한 방패, 느슨한 창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이제 뚜껑 1차전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예. 만약에 1, 2차전에서 동률이 나온다면 연장전. 연장전으로 갔을 때는 연장전 전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이제 FC 서울을 이기면서, 승부차기로 이기면서 이제 뒷심도 강하다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광주도 만난 적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1승 3무 1패 딱 5할이고, 승부차기로 가면 2승 1패니까 이제 뒤로 가서도 나쁘지는 않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는 게 김포고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2승 3무를 거뒀습니다. 2승 3무 승부차기 2승 1패. 어떻게 보면 뒷심은 이제 강원 쪽이 좀더 강했네요. 올해 청주 이기고 이제 K3리그의 강릉시민 축구단도 강릉 더비죠. 이제 강원 더비 이긴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사라진 이제 전설의 울산현대 미포조선도 한번 이기고 승부차기에서도 이기고, 상주 상무에게는 이제 지금의 김천 상무에게는 이제 FA컵 8강에서 만났는데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뒷심은 확실히 강원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매치라고 볼수 있는, 김포는 1부 리그에 서울을 잡고 강원은 2부 리그에 청주를 잡아냈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대 전적 1패. 김포 기준으로는 1패입니다. 올 시즌 FA컵에서 역사적인 대결에서 3대2 패배를 거뒀는데, 예,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 경기 보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 대결입니다. 이제 K리그의 형제 이제 김종석, 김종호가 있다면, 야, 형제들이 이렇게 또 플레이오프에서 생존을 걸고 맞대결을 하네요. 좌측은 이제 미드필더 김이석 선수가 동생이고, 그리고 우측은 김우석 선수, 이제 대구에서도 활약을 하고 올 시즌 강원으로 이적한 이제 형제 대결. 그러니까 김포의 김희석 선수가 동생이고, 강원의 김우석 선수가 형인데, 김희석 선수가 형을 이제 축구의 스승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김희석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고, 김우석 선수는 약간 교체 서브로 활약을 했거든요. 어쨌든 1, 2부의 갭 차이가 있겠지만 형제 대결이 이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뭐 집에 가면은 이제 뭐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약간 우산장수, 집신장수 그게 생각날 정도로, 예,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두 형제 다잘 되는 건데, 이 경기 한정으로 이제 한 형제만 웃게 되는 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 박청용 골키퍼와 유상훈 골키퍼의 대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두 팀의 팀 컬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승부차기 정도는 각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두 팀의 이제 승부차기에 정말 이제 재능인 박청용 선수. 박청용 선수 이제 별명이 호남 파괴자 아닙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예, 전북을 이제 승부차기에서 격파한 적도 있고요. 이제 전남 드래곤즈도 잡아낼 정도로 정말 자신은 하부리그 팀인데 말이죠. 정말 엄청난 선방 PK 쇼를 펼쳤고, 유상훈 선수도 뭐 PK, 뭐 페널티킥 마지막은 항상 시그니처 세리머니로 장통 갈기지 않습니까? 뭐 정말로 언더독의 반란이냐, 아니면은 강원의 저력이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 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면은 이제 한국 축구 2024 K리그 1부 리그에서 뛰는 팀이 결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김포와 강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파워 축구!